지난 100년간 인간의 뇌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뇌 가소성, 즉 뇌세포와 뇌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뇌는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 또는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나 책이나 말 한마디 또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부터 뇌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헐리우드에서 활약하는 배우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상당히 존경받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의 삶은 방탕했고 우울했고 거침없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그녀의 삶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아이 매덕스입니다. 그녀가 제일 첫 번째로 입양한 그녀의 장남인데, 현재 그 아이는 한국에 있습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곳에서 한국인들과 한국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이 매덕스를 졸리는 왜 한국에 보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헐리우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수상한 존 보이트, 어머니는 마르셀린 버트란드입니다만, 아버지의 불륜으로 졸리가 한살 되던 해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후 졸리와 그녀의 오빠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음에도 존 보이트는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가난함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후 졸리가 헐리우드 배우가 되어 툼레이더라는 영화로 대스타의 반열에 올랐을 때, 생물학적인 아버지 존 보이트와 함께 출연하면서 사이가 좋아졌으나, 존 보이트가 내 딸의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붙였고, 둘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누구라도 불행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데, 졸리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듯이 졸리는 어쩌면 정신 상태가 이상한 정신 이상자로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느끼던 소외감, 안경과 교정기를 착용한 우스꽝스러운 외모, 그리고 두터운 입술 때문에 늘 놀림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학창 시절부터 우울증을 겪었고, 그 정신불안과 우울증이 20대 초반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20살이 되던 해부터 그녀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약에 빠지기도 했고, 14살에는 장의사가 되겠다며 연기학교를 중퇴하기도 했고, 일본계 배우이자 모델인 제니 시미즈와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동성연애를 하기도 했죠. 이후 20살 연상의 빌리밥 솜튼과 결혼해 3년 만에 이혼하는 등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인권운동가 및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봉사활동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졸리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액션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졌었습니다. 툼레이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원티드, 솔트, 투어리스트 등등 굵직한 액션 영화를 통해 확실하게 입지를 다졌는데, 여기에서 툼레이더는 그녀의 배우 인생과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영화 촬영차 방문한 캄보디아에서 그녀의 첫 번째 아들 매덕스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얼루어라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매덕스를 만나기 전까지 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항상 난 너무 어둡다고 비난받았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죠. 비록 원한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라면서 매덕스를 만나기 전 그녀의 생각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복잡하고 까다로운 캄보디아 입양 절차를 모두 끝내고 매덕스를 자신의 첫 번째 아이로 입양하게 됩니다. 아이가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와는 달리, 졸리는 매덕스를 만나면서 훨씬 안정적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를 입양한 후전 세계 인권과 빈곤, 기아,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이 큰아들 매덕스가 현재 한국에 머물며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6일 미국의 연예 매거진 피플은 안젤리나 졸리의 장남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신입생이 된다고 보도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SNS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에서 안젤리나 졸리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길거리, 한우집, 쇼핑몰 할것 없이 쏟아지는 목격담은 실제로 그녀와 매덕스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한국에서 아들과 목격된 것은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해 생명화학공학을 전공할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최고의 헐리우드 배우의 장남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두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스펙이면 미국 내 유명 대학에서 모셔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굳이 2억 마일 타국까지 날아와서 한국에 입학한다는 것이 좀 의아했으니까요. 실제로 매덕스는 연세대 외에도 뉴욕대에도 합격했으나 그의 선택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덕스가 한류와 케이팝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아시아권에서 영어로 생명공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학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겠다는 결심은 그 전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특사인 졸리는 2018년 11월에도 한국을 방문했는데 공식 일정 외에도 두 아들과 함께 연세대 캠퍼스를 투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들은 연세대 학생 홍보대사의 안내로 연세대 곳곳을 둘러봤으며 학교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알려져 있다시피 안젤리나 졸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권운동가입니다. 매덕스를 만난 이후로 워낙에 다양한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덕분에 유엔이 수여한 세계 최초의 국제시민상을 수상했고 국제인권상도 다수 수상했죠. 2014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까지 유니세프에 개인이 낸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번 돈의 3분의 1은 자신을 위해 쓰고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기부하는 습관을 지켜온 덕분에 매년 기부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여기에 지난 10여 년간 사비로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파키스탄 등 30여 개국의 난민 캠프를 방문해 이들의 처지를 알리고 국제적 원조를 받도록 돕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정 정부에서는 그녀에게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에는 수단의 종교 탄압을 비판하다 수단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의외로 일본인들로부터 그녀의 입국을 금지시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에서 비롯됩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오랫동안 헐리우드에서 배우로 활동했지만 자신이 직접 영화를 연출하고 싶다는 꿈도 키워왔습니다. 2011년 피와 꿀의 땅에서라는 첫 장편 영화를 연출한 이후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지 고심하던 차에 용기, 인내, 믿음, 용서, 구원 등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영화를 떠올리다 언브로큰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언브로큰은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이자 전쟁 영웅인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19세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곧바로 공군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투기 추락으로 태평양에서 47일간 표류하다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를 구출한 건 다름 아닌 일본 해군의 함정. 이렇게 구조된 그는 결국 포로가 되어 무려 850일간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가까스로 생존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사실감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오모리 포로 수용소, 타오에츠 탄광 수용소 등등 세트를 전부 지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군의 공중전은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북미에서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 평론가들은 영혼을 날아오르게 한다거나 전쟁 드라마의 정석을 환상적으로 화면에 녹여냈다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전범국 일본은 자신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행한 만행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제작한 영화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전세계 동시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의 극우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표하며 상영금지와 안젤리나 졸리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범국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수용소에서 가장 악랄한 역할을 맡았던 록스타 미야비가 제일교포 3세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일부 구구단체에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한국의 사주를 받은 반일운동가라고 주장하면서 서명운동 사이트에서는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자는 청원에 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지를 표했죠. 이런 논란에 대해 해외 언론은 앞다퉈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졸리는 언브로큰은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은 영화다. 우리는 도쿄 대공습을 비롯한 전쟁의 모든 실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전쟁 포로로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낸 루이 잠페리니의 경험이기도 하다. 우리는 결국 전쟁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영화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며 이 같은 반발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만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일본의 반응에 시큰둥한 졸리는 사실 한국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장남을 한국으로 보내 대학교를 다니게 한 것이나 올해 개봉한 이터널스 한국 기자회견에 화상으로 깜짝 등장해서는 한국에 있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한국은
한국은 나에게 진정 특별한 곳이라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한국 영화와 함께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안젤리나 졸리의 한국 영화 출연 소식은 들려오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